안녕하세요, 소윤이에요. 오늘은 그냥 제가 평소에 좀 좋아하는 그런 색조들을 이용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, 오늘 약간 부랴부랴 찍는 거거든요. 왜냐면 제가 이제 미국으로 떠나요, 여러분. 약간 혼전여행이라고 할까요? 신혼여행을 가기에 조금 시기가 애매할 것 같아서, 미국에 가기 전에 메이크업을 하나 찍어두고 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,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. 그리고 여러분, 저 속눈썹 연장했어요. 그래서 삶의 질이 또한 단계 상승했습니다. 기초는 제가 발라주고 온 상태인데, 미나리 패드로 한번 결정도 해주고, 그다음에 웰라쥬 수분스틱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롤링해주고, 그 다음에 이제 미나리 앰플을 딱 그렇게 요즘에 써주고 있어요. 쿠션은 프레시안 에그라이크 커버 쿠션 201호. 요것도 선 기능이 SPF 50뿔이어가지고, 그리고 PA 뿔뿔뿔뿔이거든요. 그래서 얘는 발라서 굳이 촉촉한 타입의 선크림은 안 발라도 될것 같고, 제형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이거를 제가 스토리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, 좀 피부에 밀착도 되게 잘 되고, 입자가 곱다 보니까 피부 결이 진짜 이렇게 촘촘촘촘 되게 예뻐 보이는 느낌이에요. 우연히 제가 시딩으로 제품 제공을 받아가지고 그냥 되게 특이하게 생겨서 써본 제품인데 되게 괜찮았어요. 그리고 컬러도 뭐 생각보다 많이 없는데 톤도 되게 예쁘고, 그리고 무엇보다 얘가 비건 쿠션이에요. 요즘 그렇잖아요. 어쨌든 내가 막 굳이 막 비건만 쓰는 건 아니더라도 웬만하면 비건인 제품들이 좀 좋게 보이 보이고 또 쓰게 되는. 얘가 진짜 막 엄청 매트하지도 않고 엄청 뽀송하지도 않고 너무 그렇다고 또 촉촉하지도 않아서 진짜 신기한 제형이에요. 그래서 그냥 피부 타입 상관없이 다잘 맞을 것 같은데, 뭔가 나는 너무 매트한 쿠션은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딱 추천드리면 좋아하실 만한. 그리고 이게 또 커버 위주의 쿠션이 있고, 또 커버가 아니라 약간 톤업 기능만 되는 또 그런 쿠션이 또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커버가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커버라고 해서 좀 두꺼울 줄 알았는데 두껍지 않아요. 로키 일로 와. 아니, 저희가 이제 2주 동안 로키 못 보잖아요. 로키야, 나한테 와. 아니, 자꾸 쟤한테 저러고 있어. 싫대. 아! 어, 얘 웃었다! 이랬다. 일로. 로키, 2주 뒤에 봐. 커버력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것도 쓸때 여기 옆에다가 살짝 이렇게 톡톡톡 찍어내주고 한번 써주면 양 조절이 잘 되거든요. 이게 제 피부에 요 붉은 홍조 있었잖아요. 이게 되게 커버가 잘 되는데, 또 보면 두꺼운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. 아, 이제 미국 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미국 여행 가는 준비를 또 해야 되는데, 당장 내일 모레 출국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, 짐 싸는 것부터 좀 기초 제품 같은 것좀 챙기고, 샴푸랑 트리트먼트도 챙겨야 되고. 아, 그리고 여러분, 이게 제가 그냥 요즘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, 요 옆부분에 쿠션을 덜었잖아요. 요던 거를 싹 갖고 와가지고 이코 밑에 딱 해주면은 엄청 딱이에요. 왜냐면 코 주변은 두껍게 하면은 메이크업이 뜨다 보니까 최대한 얇게 해줘야 되는데, 이렇게 옆에서 가지고 온 걸로 딱 해주면 적당히 얇고 커버도 되고 딱 좋아요. 딱 좋아. 그리고 뭔가 나이가 좀, 제가 뭐 많이 먹진 않았지만 그래도 고등학생 때나 이럴 때 비하면 뭔가 한살한살 지날수록 좀내 생일이 무의미해진다 해야 되나? 그렇게 되더라고요. 왜냐면 제가 또 3일 뒤에 생일이거든요. 근데 옛날에는 진짜로 제 생일이 다가오면 무조건 저는 막 며칠 전부터 엄청난 기대를 하고 호들갑 떨고 막 했었거든요. 근데 작년부터인가 뭔가 기대를 안 하게 된것 같아요. 그냥 그 친구들한테 기대가 없다,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뭔가 이 생일이 뭐별 거라고 그냥 지나가는 하루일 뿐인데 좀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. 그냥 이거는 나이 먹어서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. 이제 눈썹을 또 그려줄 건데, 베네피트 브로우 스타일러. 요거 제가 많이 쓰는 거. 이렇게 뒤에 돌리면 파우더가 있고, 앞쪽에는 펜이 들어있는 요걸로 눈썹을 살짝 채워주도록 할게요. 이게 제가 항상 말하지만, 요렇게 좀 덜어내고 써야 돼. 이 똥가루들, 약간 볼펜 똥처럼 나오는 이거를 조금 덜어내고, 엄청 안 나올 때쯤에 발라줘야 되게 예쁘게 그려지거든요. 이 부분부터. 이게 눈썹에 약간 모양이 좀 원래부터 예쁘신 분들은 이거 하나만 해도 브로우를 따로 그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색만 채워주는 느낌으로. 이렇게 좀 많다 싶으면 중간에 멈추고 덧대에서 그리지 말고 이렇게 스크류브러쉬로 빗어주면서, 이렇게만 해도 눈썹 진짜 예쁘지 않아요, 여러분? 그리고 이 끝에만 색깔만 조금 채워주고. 이렇게 해주고, 이쪽도
얘는 그냥 앞머리랑 산 정도만 또 비슷해도 비대칭으로 그려도 티가 많이 안 나요. 그래서 저는 무조건 요 눈썹 윗선이랑 앞머리 시작하는 부분은 좀 비슷하게 하려고 항상 하는 편이에요. 해주고 좀 앞부분에 이게 모자라다 싶으면 이렇게 모양이 원래 예쁜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만 그려줘도 뭔가 샵에서 받은 듯한 느낌이 날 것 같아. 에스쁘아의 더브로우 밸런스 펜슬 애쉬 브라운 눈썹의 형태를 좀 또렷하게 잡아줄 겁니다. 이런 밑선이라든지 이렇게 할까요? 살짝 내려오게 둥근 느낌으로 요 약간 산을 타고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이런 느낌? 그리고 내 원래 눈썹도 풀어주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하거든요. 왜냐면 아무리 형태를 예쁘게 그려놔도 내 원래 눈썹이 이렇게 잘 안 풀려있으면 좀 뭉친 느낌이 나요. 톤도 일정하게 좀 맞춰주는 게. 그래서 오늘은 메이크업이 진짜 진하면 안 되는 게 범인의 누나 집에 놀러 가는 날이어가지고 물론 저 혼자 가는 건 아니에요. 가족분들이랑 같이 가요. 그래서 메이크업이 뭔가 진하면 좀 웃기잖아요. 저 혼자 진하면. 이 정도로. 그리고 오늘 섀도우는 제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. 요 둘 중에 뭘 쓸지. 왜냐면 제가 항상 장거리 여행을 가면 이 두 개를 꼭 챙겨가요. 이거는 핫킷 홀리몰리 레이어 팔레트 2호 블루밍 바이브고 이거는 웨이크메이크 이제 블러링 팔레트인데 애프리콧이에요. 그래서 이게 약간 톤이 진짜 막 쿨, 웜 경계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톤들이어가지고 이걸 두 개를 챙겨 다니는데 뭔가 이제 오늘은 연하게 할 거니까 이런 여리여리한 컬러감들 위주로 있는 요 팔레트 써줄게요. 이 찐 흔적 보이시죠? 진짜 이렇게까지 쓸 만큼의 그런 제품을 광고를 받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얘도 지금 많이 희생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좋으니까 톤을 모르겠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팔레트예요. 이 컬러 구성이 너무 약간 여리여리하면서도 색감이 좀 날아가지 않은 듯한 그런 톤들 위주여가지고 그냥 뭐 여러 개 레이어드해서 바르기에도 좋고 그냥 단독으로 바르기에도 되게 좋은데 제일 좋은 거는 좀 화장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발라도 발색이 되게 여리여리하고 경계가 없이 발색이 되기 때문에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. 약간 오늘은 핑키핑키한 느낌으로 할 거거든요. 요거 상은 원장님이 저한테 애교살 컬러 써주실 때 썼던 그런 컬러 같은데 이걸로 저는 바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. 포인트 컬러는 오늘 그냥 음영감 정도로만 하고 이걸로 그냥 색감을 이렇게 바로 얹어버릴게. 이렇게 얹어주고 여기 눈 아래 부분까지 해주고 이것만해도 좀 또렷해지지 않았어요? 끝에가 납작하고 좀 넓은 형태의 브러쉬로 이 브라운 컬러 있죠? 이걸로 끝에 음영을 지나가면서 줄게요. 이렇게 그냥 이 정도로만 주고 엄청 또렷한데? 제가 또 쌍꺼풀이 짝짝이잖아요. 이쪽이 더 두껍거든요. 앞머리가 여기 또 앞부분에만 쌍꺼풀 영역 올라오지 않게 이렇게 해줄게요. 이제 눈 끝에 음영을 좀 넣어줄 건데 정말 옛날부터 잘 쓰고 있던 이 릴리 바이레드 무드잇 팔레트 로즈잇. 제가 작년에 한창 진짜 많이 썼는데 진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아이라인을 안 가지고 다녀도 될 정도로 너무 발색이 좋아요. 이 진한 브라운 컬러 있죠? 제가 그동안 만나봤던 이 섀도우들 중에서 눈꼬리에 가장 적합한 팔레트 1등이에요. 이걸로 눈꼬리랑 애교살까지 다 끝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걸로 눈꼬리를 이렇게 살짝 채워주면서 라이너는 딱 눈 떴을 때 이 정도 보이죠, 차이가? 그리고 이것도 양쪽의 각도를 잘 보면서 그려줘야 돼. 이렇게 아주 짧게 그려주고 얘도 눈 앞머리에 이렇게 좀 채워줘야 돼요. 이렇게 해주면 눈이 확실히 또렷해졌죠? 그리고 여기 이 컬러가 완전 음영 컬러인데 이게 그림자 컬러거든요? 그래서 이걸로 애교살 하기 전에 살짝 대표분의 이 그림자처럼 음영을 살짝 넣어주고 이걸 그리고 남은 걸로 애교살을 그려줍니다. 이렇게 해주면 라이너는 끝이고 또 제가 여기서 이거를 활용을 안 할 수 없잖아요? 이런 총알 브러쉬에 묻혀서 약간 눈가에다가 좀 여리여리해 보이는 듯한 그런 포인트를 줄게요. 이렇게 애교살에다 살짝 칠해주면 엄청 얼망얼망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
살짝만 지나가지고 눈 밑에만 있으면 되게 뭔가 붕 떠 보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냥 눈두덩이 쌍꺼풀 라인쯤 그냥 한번 이렇게 중앙 부분에만 살짝 톡 찍어서 얹어줄게요. 이게 또 눈 너무 앞 앞에까지 가면은 너무 포인트가 돼서 내가 의도하는 메이크업에서 너무 벗어날 수 있으니까 중앙에만 톡 찍어줘도 되게 느낌이 다르거든요. 이거는 제가 이 안에 글리터가 너무 예뻐가지고 가지고 왔어요. 근데 뭔가 이 안에 있는 조합들도 이 조합만 보면 그냥 이거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메이크업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이게 글리터도 보면 입자가 약간 쉬머랑 좀 중간 입자랑 그리고 또 되게 글리터 입자 이렇게 세 가지가 한 가지씩 또 조화롭게 들어가 있어서 그때그때 내가 원하는 글리터를 입자별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오늘 이 중간에 있는 약간 좀 글리터광 같은 이런 쫀득한 펄을 눈두덩이에 얹어줄 거예요. 글리터치고 컬러감이 굉장히 있는 편이라서 손으로 눌러서 발랐을 때 되게 예쁘네요. 이거 약간 뭔 느낌이냐면 핫킷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푹 파인 이 글리터 이거랑 느낌이 되게 비슷해요. 이거 약간 찐 느낌 글리터라 해야 되나? 쪄서 만든 느낌? 엄청 촉촉한 느낌? 요즘에는 좀 이렇게 뭔가 촥 피부에 밀착돼서 발리는 글리터를 좀 많이 쓰게 되더라고. 왜냐면 아무래도 또 땀이 나고 이러면 글리터가 좀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밀착이 좋은 이런 글리터를 선호합니다. 쉐이딩을 해줄 건데 쉐이딩은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쉐딩 소프트 쿨. 요것도 정말 약간 힛팬이 될 것 같은 섀도우인데 자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웜쿨의 그런 컬러감들이 호수별로 딱 확실하거든요. 저는 이 쿨에 있는 게 너무 약간 다크하지도 않은 느낌이라 딱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피부가 또 하얀 편이다 보니까 너무 붉은 거를 얹으면 피부에서 좀 따로 놀아 보일 때가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시중에 있는 쿨 팔레트들을 많이 써봤는데 회색인데 그냥 좀 쑥검댕이 칠한 것처럼 되는 그런 느낌의 팔레트들이 되게 많아요. 단 말이에요. 근데 얘는 진짜 발색도 너무 잘 되고 딱 컬러감도 제가 원하는 딱 그 쿨의 그 컬러감이라가지고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코도 굉장히 연하게 해주고 보통 약간 이렇게 발색이 잘 되는 이런 쉐딩들은 딱 브러쉬로 파우더 없이 발랐을 때 뭔가 모르게 떡지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. 나중에 되면 뭉쳐있고 근데 저는 보통 파우더를 잘 안 쓴단 말이죠. 이런 턱 부분에는 특히나. 그럴 때는 여러분 쉐이딩이 문제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. 쉐이딩도 약간 쉐이딩마다 내 피부에 어떻게 베이스를 깔아도 이 쉐딩은 뜨고 이 쉐딩은 탁 잘 달라붙고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뭔가 베이스를 하고 쉐딩이 자꾸 뭉친다 하면은 베이스뿐만이 아니라 약간 쉐이딩도 약간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블러셔는 요 세 개가 제가 요즘 잘 쓰는 블러셔거든요. 얘네는 너무 피치하고 하나는 너무 쿨해가지고 얘가 딱 적당할 것 같아요. 블러링 시켜가지고 중앙 부분부터 이렇게 해주고 이걸로 코끝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칠해줍니다. 그리고 립을 하기 전에 이제 또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 마스카라는 어퓨 본투비 매드프루프 픽서 마스카라 레벨 1 딥블랙 요거를 써줄 거예요. 제가 연장을 했는데 왜 마스카라를 써주냐. 여기 중간중간 보시면은 요 벌어진 거를 속눈썹 쪽집게로 좀 모아주려고요. 그래서 이걸로 그냥 끝에만 이렇게 칠해주고 끝에만 칠해주면 또 클렌징 할 때도 괜찮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정돈이 되거든요. 이런 식으로 차이가 보이죠? 약간 내가 먼저 모아줘야 될 부분을 먼저 칠해주고 이렇게 정리가 좀 됐죠? 클리오 쉬폰 블러 틴트 핑크 포그 요거를 발라줄 거예요. 요게 약간 제 톤에 되게 잘 맞는 핑크 컬러여가지고 좀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왔어요. 이렇게 소프트한 좀 맨들맨들 좀 뭐라 해야 되지? 코팅되어 있는 듯한 보송함? 그런 느낌이거든요. 각질 같은 것들을 좀 잘 잠재워줄 수 있는 그런 제형이에요. 그래서 저같이 각질 정돈을 꾸준히 잘 안 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잘 맞을 만한 제형이에요. 그리고 이게 또 약간 지속력이 되게 괜찮은 게 뭉치거나 밀리면서 지워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깔끔하게 지워진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지속력이 되게 괜찮았어요. 착색도 되게 괜찮고 그래서 오늘처럼 뭔가 립 수정을 여러 번 하기 힘들 때 좀 확실하게 픽싱되는 이런 립을 발라주는 게 되게 좋잖아요. 웨이크메이크 핑크미
이렇게 한번 광택만 주는 느낌으로.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으니까 저는 머리를 간단하게 하고 옷을 입고 와주도록 할게요.